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3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1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쌤의 생각이 녹아있는 연간 커리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은 나 이런 강의 한다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것보다는 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강좌를 만들었어 해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라는 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쌤의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강의를 할 때 이 강좌가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강의냐 아니면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냐 이걸 맨날 고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필요한 게 뭐지? 생각을 해봤어.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수월하게 만점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그래 개념이 완벽하게 되면 돼. 그쵸?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하면 돼.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훈련하면 돼.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안정적으로 1등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그 아주 심플하죠. 그 생각으로 23학년도 강좌를 기획했습니다. 개념을 열고요. 문제풀이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완성합니다. 해서 개념 강의는 언락 시리즈.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디벨롭 시리즈. 실전 모의고사는 컴플릿 시리즈. 이렇게 된 거야. 우선 시리즈라는 건 잠깐 이따가 보면 완성이 될 거고 지금 우선 하나하나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개념을 할 때 또 두 개로 쌤이 고민을 했어. 기초, 기본, 유형 정리, 킬러 이렇게 다 쪼개서 막 나눌 것이냐 아니면 심플하게 하나의 뭐 올인원 개념이죠. 하나로 빡 묶을 것이냐 요건데 기초, 기본, 유형 정리, 킬러로 쪼개면 여러분 분명히 뺄 거란 말이야. 뭐 킬러 빼서 뒤에 집어넣고 뭐 유형 정리 나중에 하고 요거 완강 빡 몇 강 요거 완강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내용이 방대하게 보이고 또 이제 학생들은 하나 끝나면 잠깐 템포 줬다가 그 다음 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개념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꾸 뒤에 가면 새로운 게 또 나와. 뒤에 가면 킬러 또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요거를 버리고 한 번에 빡 해서 All You Basic이라고 하는 기초부터 기본, 유형 정리, 심화까지 한 번에 집어넣은 개념 강의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12월 24일 날 개강이 될 거고 1월, 2월, 쌤이 이제 최대한 2월에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더 간다면 3월 초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강의예요. 알겠지? 필수. 요거 하나 들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해서 이제 앞에다가 all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all new. 모든 걸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든 개념 강의. 됐죠? 그래서 이제 언락 개념 끝났고요. 요걸 듣고 나서 들어도 되고 같이 병행해서 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총 3개의 유형이 있어. 하나는 기출, 하나는 EBS, 하나는 사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그쵸? 근데 이 기출 문제가 그냥 기출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뭐 출연한 그런 기출 말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기출 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하이스토리라고 하면 이제 히스토리 역사란 얘기고요. 선생님 이 얘기를 앞에서 왜 했냐면 몇몇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 선생님 6평하고 9평 문제가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6평, 9평 수능 문제들이 뭐 전년도에 7월에도 있고 7월에 있던 게 나오기도 하고 10월에 있던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올 한 해에서도 4월에 나온 게 9월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력평가든 모의평가든. 알겠죠? 해서 이 하이스토리 강좌에서는 최근 5개년치에 해당하는 학평, 모평, 수능 문제를 싹 다 집어넣어놨고요. 쌤은 이것도 12월 24일 날 개강합니다.
해서 이제 요게 3월 안에 끝날 거니까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쭉 나가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기초 개념 하면서 킬러까지 하면서 기출 문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한다 그랬잖아. 그치? 킬러 문제도 여기 다 있거든. 같이 가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분명히 여러분 할수 있고 여러분 선배들도 한 학생들이 있고 이걸 다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걸 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걸 추천하고요. 우리가 23학년도 수능을 볼 거잖아. 근데 이게 하이스토리가 10월 24일 날 개강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 그전 문제들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22학년도 수능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23학년도 수능에서 정말 중요한 기출은 23학년도 문제들이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뉴스토리라고 하는 또 강의로 쌤이 구성을 할 거고, 요거는 그냥 해설을 단순하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게 나왔어라고 분석을 해주고, 어떤 개념이 어떤 형태의 옷을 입은 거야? 라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 다음에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이스토리는 책이 있는 거고, 뉴스토리는, 여러분 어차피 본 시험지 있으니까, 책 없이 그 시험지로 가는 거고. 오케이? 이제 문제 풀이 가고요. 시험 전에, 요거 이제 파이널, 9평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그동안 봤었던 문제들, 23학년도에 새로 나온 기출 문제들, 또 EBS에서 다뤄놓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 파이널 문제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개념을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고 기출 문제 완벽하게 모든 문제 끝내고 그리고 실전 연습한 다음에 수능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또 이제 모든 문제 내서 좀 양이 방대하긴 할 건데 쌤이 학생들 보면 가끔 이런단 말이야. 이제 빠져있는 문제집을 푼 다음에 어떤 거 풀다가 신유형을 갖고 와. 그건 신유형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거야. 학력평가에. 근데 그거를 안 봤던 거지. 못 봤던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고 다 집어넣은 거. 조금 분량이 있어도 이해해달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필수 개념이 있고요. 쌤,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조금 더 열정적인 학생들이 있고 조금 덜 열정적인 학생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덜 열정적인 학생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택 강좌 조금 만들어 놨어. 근데 이제 실제 선택 강좌는 더 열심히 하는, 더 열정적인 학생들을 위한 게좀더 많긴 해. 어쨌든 갑니다. 요 스피드 개념, 요 올류 베이직이 총 38강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스피드 개념은 한 10강 정도로 쌤이 구성을 해서 빠르게 전체적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쌤은 현장에서 아이들 복습시킬 때 이거를 반복해서 봐라라고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볼륨이 좀 크니까 부담스러워해. 또 이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때문에 스피드 강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 빠르게 정리하는 것, 복습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코어 강의 같은 경우는 킬러 주제, 핵심 개념들,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주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 내용은 여기도 있다면서. 맞아, 있어. 근데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새로 나온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합쳐서 개념으로 이렇게 다룰 겁니다. 선택이죠? 왜냐면, 여기서 킬러 개념 하고요. 여기에서 분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쭉 쫓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쌤이 앞에서 얘기했잖아. 더 열정적인 학생들. 한번더 모아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 이제 코어 강의는 그런 거구나. 이제 디벨롭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성장하는 강의에는 아까 우리 세개 문제가 있었죠? 기출, EBS, 사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기출, 5개년치. 얘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몇몇 학생들은 유전 빼고 하는데 유전까지 다 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이걸 반복해야 되고 이게 된 학생들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이걸 본다? 그건 좋지 않아. 알겠죠? 이제 EBS 수특과 수안에서 나온 문제들의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좀 주의해야 될 것, 또 신유형들 이런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면 변화, 변형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이제 기출과 EBS를 변형한 우리 사설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작년 요 강의를 본 학생들의 후기 중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었어. 근데 문제가 어려워.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이 문제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보통 기출 문제가 한 번에 꼬면 사설은 두세 번 꼬지요. 그지? 보통 기출 문제에서 미지수를 한두 개 내면 사설 문제는 미지수를 두세 개 내잖아.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봐봐. 세 번을 꼰 거, 요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번꼰 거는 되게 수월하게 갈수 있겠지. 그치요? 미지수가 세 개인 거, 요거를 풀어낼 수 있다면 미지수가 한두 개인 상황들 당연히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 어렵긴 한데 지금 어떤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되겠다. 어렵긴 해. 근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러셀 문제들 그걸로 이제 좀 이렇게 줄여서 구성이 될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이제 디벨롭 시리즈. 그 다음에 학평도 중요하고 모평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체감상 또 이제 이런 분위기상 6평과 9평이 조금 더 중요도가 올라가잖아. 그지? 또 에너지도 좀 거기에 많이 싣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6평 대비 9평 대비 2회분씩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문제 풀이 통해서 성장하고 실전 모의고사로 완성하면 수능 시험장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알겠죠? 선생님이 그런 생각으로 23학년도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시기별로 우리 한눈에 간단하게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가요. 12월 24일 날 개강을 하긴 하지만 그 이제 한 주밖에 안 되니까 그건 좀 뺐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월은 수능. 그럼 색깔 칠해진 게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아주 귀한 시기가 됩니다. 어찌됐건 언락 시리즈가 이렇게 있고요. 디벨롭 시리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릿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 거고 올뉴 베이직 기초부터 기본 유형 정리 심화까지 전부 다 빠르게 정리하는 거. 실제 쌤은 올뉴 베이직을 계속 반복하는 걸 추천하고 혹시 너무 내용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 스피드 개념으로 막 반복해 주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요거 역사인데 듬성듬성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꼼꼼하게 싹다 모든 문제가 채워진 하이스토리 문제 3월까지 볼 거고 수특, 수완 시즌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수특은 여러분 4월까지 풀어야 된다. EBS 수특은 성서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현장에서 쌤이 가끔 얘기하는데 수특 수완을 약간 성서처럼 절대 접으면 안 되고 구겨지면 안 되고 줄치면 안 되고 막 너무 귀해서 이렇게 간직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막 찢어도 돼. 물론 새 책을 그냥 찢으라는 게 아니고 너무 옛날 거냐? 이렇게 찢어서 막 먹고 막 이런 거. 어쨌든 완벽하게 풀이를 4월까지 하시고 쌤이랑 같이 4월 달에 볼 겁니다. 수완도 6, 7월에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나와서 사서 풀고 쌤이랑 8, 9월에 보고 그 다음에 사설 문제 베리에이션 스토리는 여기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평 대비 9평 대비 파이널 해서 시기별로 구성이 이렇게 된 거구나. 각각의 강의는 쌤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기획을 한 거다라는 걸 전부 다 소개를 했습니다. 괜찮지, 그지? 오케이 해서 실제 이제 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쌤의 생각을 듣고 같이 이제 공감하고 동감한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공감한 학생들은 쌤 강의로 와서 OT 꼭 보시고 또 이제 1강 보시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쌤 이제 여러분들이 쌤 강의로 와서 같이 또 1년 함께 지내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